안녕하세요. 좋은 여신 안영미 강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먼저 지루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보실까요? 일상 속으로 고고! 고고! 아, 아줌마 여기 곱창하고요. 닭똥집하고 또 닭발 좀 주세요. 왜? 유만 오빠 그런 것도 먹어요? 못 먹어? 아, 그래. 아, 되게 끔찍하다. 어떻게 그러면 뭐 떡볶이나 뭐 김밥이라도. 아, 난 그냥 초콜릿 먹을래요. 아이고, 꼭 영미같이 이쁜 것만 먹어요. 몰라. 아유, 오빠 전화 왔다. 오빠 잠깐 나갔다 올게. 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그치 뭐. 아이, 인마 그래. 그래 알았어. 끊어. 영미야. 영미야. 자, 이 장면을 뉴스 속에서 만나보시죠. 뉴스 속으로 고고! 고고! 담배 끊어야지. 9시 뉴스9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먹는 음식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데이트 중인 안모양이 남친 몰래 닭발을 훔쳐 먹다가 급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유미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데이트를 즐기던 강모근과 안모양. 그러나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고 싶고요. 아직도 악몽이 시달리고 있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우발적인 사고였고요. 죽고 싶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증거물 닭발 제1호입니다. 아직 미처 빨지 못한 양념이 군데군데 배어있어 당시 다급했던 안모양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몰래 급하게 먹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경순 인체연구소 소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아, 제가 6개월간 쥐를 실험해본 결과 이 급하게 먹는 사람이 그냥 먹는 사람보다 체할 확률이 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쓸데없는 연구 감사합니다. 한편 열도 앞에선 여성 단체가 이에 크게 분노하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동당 열! 불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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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발도 선지도 똥집도 남김없이 떳떳이 사 먹자는 뜨거운 맹세. 닭똥집도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한편 한 여성 행위예술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안모양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급하게 먹는 여성의 고뇌와 희노애락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의도에서 KBS 뉴스 강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 일이 먼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합니다. 강유미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네, 이곳은 아프리카의 한 불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추장에게 안영미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빰빠야! 훔빠야! 훔빠야! 여성들이 불쌍하다! 훔빠야! 우리나라 여성은 언제나 잇몸을 드러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잇몸을 많이 드러낼수록 미인으로 간주된다. 아름다운 나의 아내를 소개하겠다. 밝고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여성들, 그들의 붉은 잇몸에서 건강미마저 느껴집니다. KBS 뉴스 강림이었습니다.